판 순두부가 아니라 직접 가시거든요. 그래서 맷돌 순두부라고 파주 콩으로 하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들깨거든요. 이게 진짜 항상 사장님이 가시고 계세요. 이렇게. 사장님 저 밥 하나만. 제가 원래 여기 와서 놀라셔가지고 못 시켰는데 오늘 기왕 들킨 김에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의도 왔는데요. 제가 여기 알바할 때부터 되게 자주 왔던 순두부 백반집이 있거든요. 밤에는 고기 파시는데 여기 점심에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시판 순두부가 아니라 직접 가시거든요. 그래서 맷돌 순두부라고 파주 콩으로 하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쌍대포. 약간 엄마 앞에 재봉 담치 안 돼. 사장님 들깨 하나랑 굴 하나랑 제육 볶음 하나랑 물냉면 하나랑 제육 비빔밥도 하나. 반찬 좀 많이 네. 아니 반찬 좀 많이 감사합니다. 지금 2시 반이라서 저희가 회사분들이 많아서 지금 없습니다. 저가 마지막 손님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시켰어요. 뚝배기에 나와서 계속 뜨끈뜨끈해서 괜찮아요. 제가 오면 항상 사장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특별 서비스 있어요. 그렇죠. 이쁘게 놔드릴게. 여기는 반찬이 항상 바뀌는데 맛있어요. 손맛이 많이 느껴지는 반찬이에요. 가위도 하나. 응. 공깃밥 하나만. 하나. 여기는 셀프 넣으면 돼요. 이거는 제육찬. 제가 여기 알바 마지막 날 여기 와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밝혔어요. 나 먹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엄청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세요. 야, 그게 볼게. 어. 어. 저 이게 제일 좋아요. 들깨. 빨간 들깨입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다 순두부예요. 이게 들깨거든요. 이게 진짜 항상 사장님이 가시고 계세요. 이렇게 손님 빠지면 러시 시간 끝나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제육 비빔밥. 아, 냉면도 나올 거예요. 와, 맛있겠다. 아, 이거 여기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긴 매운 음식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순두부. 아, 이게 진짜. 아, 제 넘버원. 여의도 넘버원. 아니, 서울 넘버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여기. 꽃게랑 바지락도 들어갔는데 저는 오늘 발라먹기 귀찮아서 새우만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원래 해물도 많이 들어가요. 매운맛. 아, 여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여기 와서 놀라셔가지고 못 시켰는데 오늘 기왕 들킨 김에 그냥 상 차려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약간 함흥냉면 같은 느낌. 아 이게 진짜 고소해요. 이게 들깨도 고소하고 두부도 엄청 고소해서 그리고 약간 두부 으깬 느낌 질감이에요. 심지어 밥도 맛있어. 밥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이거 완전 고깃집 냉면인데요? 얘를 약간 무스 같아요. 특히 들깨. 짱맛. 여기 김치가 또 맛있어요. 이번엔 굴. 굴이 엄청 실해요. 통통해요, 애들이. 이거 단무지 무침 옛날에 엄마가 제가 옛날에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가 약간 싸고 양 많은 이런 거 진짜 자주 했거든요.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막 참기름이랑 양념해가지고 제사랑 오이와 함께 고추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김치랑 보통 순두부집 가면 그 약간 푸딩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순두부를. 근데 이건 진짜 또 다른 매력이에요. 전 이게 더 맛있어요. 제가 이 순두부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여기 안 바쁘실 때 포장도 해갔었어요, 비조리로. 막 집에 가서 끓여먹고 그랬거든요, 진짜. 사장님, 저 밥 하나만 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쑥스러워요. 카메라 들고 온 건 처음이라서. 쌍콤해. 제가 여기 알바할 때
진짜 자주 왔거든요. 일주일에 점심을 다 여기서 먹은 적도 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연속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추를 넣으면 식감이 좋아져요. 약간 야채 넣는 느낌으로 제육을 조금만 더. 여기는 11시부터 한 1시 반까지 진짜 사람이 많아요. 1시 반 정도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에만 지금 계속 손이 가고 있어. 김치가 맛있어요. 여기 그리고 막 고추기름 둥둥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뭘 해야지 진짜 고소해요. 저 때문에 밥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낸 거야. 오늘 타이밍이 그랬던 거지 제가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저 아직 세 공기밖에 안 먹었어요. 굴맛이 엄청 많이 나네요. 전 보통 들깨를 먹어서 굴 오랜만에 먹는데 순두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궁금하다. 엑기스들이 맛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소스들이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농축의 느낌? 사장님! 저 공깃밥 하나만 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이런 게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건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다. 그때 배가 고파서 맛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들깨 진짜 맛있다. 제육이랑 먹어야지.
진짜 근데 오늘은 촬영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익숙한 곳이라서 웃기기도 하고 맛있죠? 저 다 먹었어요 사장님 다 그냥 이게 지금 국물인데 국물에서도 굴맛이 막 느껴져요 완전 집반찬 제가 오늘 여기 알바할 때 항상 오던 순두부집에 와서 오늘 왔는데 직접 두부랑 다 하셔가지고 엄청 고소해요 들깨가 진짜 맛있어요 매운 음식점은 아니고 그냥 되게 맛있는 백반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